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당선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브라보님, 안녕하세요. 아, 벌써 반갑습니다. 시작했어? 저는 아, 빠르네. 야, 어디 갔어? 아이고, 파랑새님 어디 가셨지? 야, 바람 태우러 와. 파랑 예? 뭐 어디 바람 가셨다고요? 태우러 와. 닭 잡으러? 지금 닭 잡으면 안 되는데, 아예 안 났는데. 여기 보이시는 분?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자 진짜 올해 마지막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지금 마지막 옥수수인데요. 아이고 강아지 난리 났네. 알겠습니다. 자, 카메라 두기. 파랑새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거 양배추 다 저기 해야지, 다듬어야지. 이거 뒤잡 써도 있어. 큐하면 큐했어. 자, 누가 누가 힘세나. 우와, 이게 진짜 올해 마지막 옥수수네요. 마지막 옥수수? 여기 녹아뛰네. 조끼 오빠가. 네. 아, 조끼 오빠 낼 거예요? 조끼 오빠 낼 거예요? 지금 깻잎 아저씨 왔다고. 그건 저따 내놓고 아들 보고 따듬으라 하게 저따 내놔. 아, 쏟아주세요. 그냥 바닥에 햇빛에, 햇빛 있는 데다가. 햇빛 데서 쏟으라고? 아니, 아니, 뒤에 마르지. 아니, 너도 내면 안 돼. 거의 큰일 들고 있나? 확 쏟아놔요. 물기 좀 저기 하게. 올라. 그럼 이렇게 말려주세요. 강내일까요, 강내일?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안녕하세요. 조끼 오빠님. 너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역시 인사성 밝으신 파랑새님. 감사합니다. 조끼오빠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떨까요? 가르쳐줘요. 예? 아, 이거 뭐 몰라요. 이렇게 딱 반을 나눠. 반을 나누는데 한쪽은 잡고 당겨. 한 번도 안 까봤어요. 예. 처음이세요? 이거 자. 먹다고 자식구가 있어? 자, 브라보님 처음 옥수수 까신답니다. 예. 까는 모습 보일까요? 한번 까보세요. 예. 까라면 까! 까라면 까겠습니다. 예. 까라면 까! 아, 지금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옥수수 시험까지 해야 돼. 응. 옥수수 시험까지 알뜰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옥수수다. 와, 언니가 좋아하는 옥수수다. 니가 안 좋아하는 짓나? 담즈 스타일 옥수수. 체험 삶의 현장이네. 네, 체험 삶의 현장. 저희는 이거 허구한 날 배워가지고요. 이제 잘해요. 어제 월동 예술을 들려주는데요. 예. 아, 브라보가 그 안에서 제일 잘 먹어. 두 알씩이나 그냥. 원래 까일 줄 모르는 사람이지. 먹는데 선수야. 저도 그렇거든요. 선수야, 선수.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두 개를 금방. 다 반을 딱 잘. 그리고 요런 거. 두부님 먹었나요? 끼어버려. 두부님은 끝나요. 난 서너 번 해야 되는데. 이게 위에서. 아니, 여기를 수염을 잡아야 갈러. 안 갈러.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수염 자동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우엿공댕이는 우리 개인 이야기를 저희가 진짜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이거를요. 아, 이렇게 한 주에 배운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서예 공부하면서 옥수수 까는 것도 배웠다니까요. 그렇지. 그 저쪽 서예를 배우려고 그러면 옥수수 까는 것부터. 것부터. 예. 다 이유가 있어. 일단 우리 저기 가면 처음 시작은 바로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도 이런 걸 잘 까야 돼서 글씨도 잘 써요. 머슴을 만들어 놓고 시키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선생은 맨날 이용만 한 거래. 알고 보면. 좋아요. 얼마나 이뻐, 그죠? 그러네. 너무 이렇게 이뻐. 싹 한 번에. 어, 이게 내 거네. 예. 뭐가? 아, 옥수수 좋아하시니까. 어디 안, 난 무슨 월동에서 두 개를 그냥 금방 주니까 내가 먹더라니까. 저는 앉은 자리에서 10개 먹어요. 그래요, 저도. 네. 너무 좋아해. 이거 말고 한 번에 그냥 벌리면 돼, 그냥. 그렇게 맛있대. 네. 아니, 군대 가면은 처음에 선임이 딱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잖아요. 군대?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갔다 왔지요. 어, 나. 가긴 뭘 가. 어쩐지. 이 학부님은 간호사 하시는 건데? 군대를 갔다 오셨어? 예. 거짓말 하지 마.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럴 때는 유급 비밀. 그 우리 군대에는 옥수수가 없었는데.
그럼 이제 선임이 딱 야 요리 해라 이러면 우리 군대는 옥수수가 없었어요. 뭐 아 소방님이 그저 혹시 군 출신 아니? 아니요. 아 군 아니요? 갔다 왔다잖아. 아 이양군님이 역시 부라부님은 순진하죠. 안 믿었어. 저는 밤만 맛있다. 밤. 이 눈에 보이는 일대가 다 네. 밤이야. 어딘데요? 여기 다 밤이잖아. 여기 저기 밤이잖아. 문산 지나서 네. 거기 그 전진교라고 있어요. 문산이요? 문산이 아, 고향이에요? 아니 그 제 군부대. 아 군부대가 네, 거기가 밤꽃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가면은 여자들이 밤꽃이 네. 필 때 네. 그 막 숨을 못 쉰대요. 아 왜요? 그 남자 거시기 냄새하고 아, 똑같더라고. 아 그런데? 어 그래서 바람이 많이 나는 동네래. 이런. 이거 지금 19금 아니에요? 그래서 오, 그 동네 밤에 그렇게 많아. 옥수수 안에 옥수수가 있어. 응? 응? 옥수수 안에 말이 되는 거야? 옥수수 안에 옥수수가 있어요. 애기 옥수수 얻고 왔네. 그러네. 야, 그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이가 원장님이 저기 우측으로. 아니 그 냄비를 뒤집어 쓰고 뭐 하세요? 원장님 우측으로. 아니 그게 그거 핸드폰이라고. 나는 거. 임진가 넘어가면 네. 거기 있거든요. 아, 저 거기. 그 안에 볼링장도 있던데. 어, 그 거기서 탈북하면은. 네. 아무튼 거기서 볼링 치고 왔는데. 거기서 탈북하면은 월북이야. 네. 일사단 네. 일사단 이렇게 말해야지. 34단. 거기 34단? 안에 가서 군부대 안에 가서 그 미군 부대인가 아무튼 볼링 치고 왔어. 그 미군 부대는 다 크게 있어요. 네. 아, 군대가 엄청 그렇게 좋아졌네. 언제부터 옛날에 80년대 볼링장이 네, 80년대고 볼링장 있었어요. 지금은 더 좋아졌겠지. 자, 미군 부대는 그게 다 있어요. 네, 미군 부대 그렇지. 미군 부대 아, 있지. 미군 부대 안에서 잤다. 그렇지. 네. 이해가 안 갔어. 네. 미군 부대야. 그렇지. 그것만 해도 뭐 다 낡아가지고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못 빠지노? 그게 제일 맛있어요. 남편이가 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이런 게 제일 맛있어요. 옥수수 맛을 모르시네. 남편이가 네. 좋아하는 옥수수 못 빠진 거. 아 이 빠진 거. 못 빠진 옥수수가 제일 맛있어요. 그다음 이렇게 다 덜 익은 거 야들야들한 거. 이가 빠진 동그라미. 아 바로 노래가 나오네. 아,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없는데 노래 무슨 거 있어? 있어. 있지? 아 있어. 뭐지? 떼굴 떼굴 송골매라고 송골매 저 아, 맞아 저 무슨 철자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 이름도 생각했나냐 워낙 오래라고 누구요? 송골매 저기 배철수 배철수 이가 빠진 동그라미 그 노래 주인공이 송골매 배철수 맞아 그래요? 맞아 58년 아니 이가 빠진 동그라미 그렇지 찾아봐야 되겠네 그거는 진짜 처음 들어봐 그치? 떼굴 구르다가 아 우리 세대 만났구나 야 이거 우리가 나이가 덜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가 더 어린데 만났구나 내 자식 때 야 대야 다 누님들인데 팔춤을 추자 오케이 팔춤을 추자 그거는 알겠다 양꽃님하고 나하고 같은 거야 아마 말이에요? 말? 말 말이에요? 네. 그게 말이요? 말이요? 그게 말이요? 아,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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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린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어떻게 이대로 거꾸로 갔나? 거꾸로 갔나?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나 혼자 다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에? 많이 잡수네 난 반 개만 있으면 돼 아까도 반 개 먹었는데 진짜 뭘 먹을 줄을 몰라 난 뭘 갖다 놓고 깔짝 세워 근데 이거 옥수수를 배고픈 줄 몰라 또 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사가지고 너무 좋다 사가지고 네. 그 지지 않은 사람이 지지 않은 사람이 사가지고 아까니까 배우셨네 한 맛대기를 네. 40만원 주고 사서 네. 가면서 네. 두 포대를 떨간한 거예요 아, 집에 아깝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소모 쏘줘야 돼, 소. 라면 먹는 소. 그 쪼끼 오빠님이 그거 팔아서 왔다고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네, 시뻘가. 진짜? 이거 아까 두 자루를 떨궈 놓았다고. 두 자루를 떨궈 놓았으니까 파랑새가 왔다고. 그렇지, 파랑새가 왔다고 하니까 두 자루를 떨궈 놓은 거죠. 아니, 두 자루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장사꾼이 떨궈 놓고 갔다네. 그러니까 그 시진애가 이게 두 포대가 되잖아. 예. 그러니까 한 넉을 딱 먹어야 파랑새 온다니까 이걸 한 포대를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둬요? 이거 비닐봉지 없네. 너무 많은데? 비닐봉지 하나 놔둘 거야? 뭐야? 너무 많아. 아까 저거 샀던 거. 아니 자리에 넣으면 되는데. 다 넣으면 다 들어가요. 여기다 넣으면 돼. 이 초보자가 깐지가 나네, 누가 깐지. 그 껍질도 다 있고. 매울 때 오빠가 맨날 이랬어요. 뭐 알콤하게 좀. 뭐야, 수염을 다 붙여. 내가 그랬나? 손이 매워, 매워. 먹기 나는데. 매울 때 오빠. 와. 발로야지. 저 집회전 하면 안 돼. 와. 너무 많다. 우리 담쌤이 다 잡수신다니까, 다행이야. 먹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야. 지금. 자, 이렇게 옥수수 한 소치 냈습니다. 여러분 인사. 열어서 수돗물 땡겨야죠? 난 땡겨. 어우 역시 안 해. 수돗물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네. 새끼 어디? 새끼 이거. 봐. 그거는 없을 걸요? 까보세요. 있네요. 있어요? 매달 들었어요. 매달. 이거 몇 개나 들었어요? 야 버려. 버려 버려. 못 먹어. 네. 그건 저기 통째로 씹어 먹어야 돼. 저 방송 좀 해주세요. 저 동네 어르신들 다 오시라고 이거. 안 돼요, 모자라요, 안 돼요. 여기 이장님 누구요? 안 돼, 이장님 밭에 가셨어요. 맞아, 이장님 밭에 가셨어. 이 동네 어르신들 전부 오시라고 그래갖고 하나씩 잡수시. 역시 파랑새님 맘씨도 좋으셔. 다 같이 나눠서 드시라고 지금. 방송하시라고. 자, 영월. 자, 이렇게 이제 김삿갓 위원회 김삿갓 형님의 서당에 와서 소금하고 뉴스가 만나면 되지. 아니야, 안 넣어도 맛있어요. 뉴스가 좀 넣어야 돼. 소금하고 뉴스가 안 넣어도 안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소금하고 아니 저기 안 넣어도 맛있어요. 이게 지금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아니 금방 꺾고 와서 바로 깠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넣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데 괜히 얘기를 해. 가만히 있으면 깔깔하죠. 저기 저 소금도 넣지 말고 이제 이대로. 예, 그냥 그대로 물만 넣어서. 뉴스가도 안 넣고. 예, 그냥 넣어서 삶으면. 넣었어. 넣긴 뭘 넣어? 안 넣는데. 아까 저 안 넣었어요. 들고 오셨는데 못 넣겠죠. 소금 들고 오시는. 소금은 조금 넣을만 해. 물 넣으면 안 돼요. 일단 우리 국물 떠 먹어야 되잖아. 안 돼. 국물을 넣으면. 자, 물이 들어오네. 그렇지. 잘못됐어. 어디 물이 들어갔어? 이게 이렇게 딱 하면 안 돼.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숯이 깡끈한 걸 어떻게 메꿔야 되나? 숯이 깡끈했다고요? 그냥 놔두면 돼. 지가 알아서. 물이 새는데 괜찮은데. 오케이, 됐어요. 여기 물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큰 숯이. 아니, 이 물이 다 빠지는 건데. 어디요? 여기 깡끈 하나갖고. 나중에 없어져. 괜찮아. 깊이 딱 하게 돼 있다, 거기. 어? 아, 이거 갖고 막 쏘는 건 아니지. 물이. 이때 비울었어. 물이 다 빠질 것 같아서. 아, 저도 괜찮아. 아이고, 무서워. 오 됐다. 놔둬. 꼭 놔둔대. 자 이제 옥수수를 이제 불 붙였습니다. 옥수수가 익었나 뭐 잘 익어가나 보겠습니다. 옥수수 맛있겠다. 자 양배추를 했는데 어제 우리 댕댕이들 입니다. 닭들. 와우.
고추 많이 익었네. 예. 네.